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주 따뜻해지고 네. 그리고 또 짠해지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네네. 분들을 모셨는데요. 네네. 엄마로서 살아가는 워킹맘. 워킹맘, 너무너무 멋진 워킹맘. 네. 가톨릭 평화신문 기자 이즈보나, 또 아나운서 최현정 아가씨다. 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데 네. 이렇게 또 아이들도 네. 지금 또 이렇게 자, 양육하고 계신데 어떻게 또 시간에서 나오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네. 네. 아니, 책을 좀 세워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책과 함께. 네. 아, 이거 너무 노골적인가? 아니, 아니요. 이런 우리 방송은 네. 다 돼요. 뭐든지 이미 하고 싶은 거. 예. 다, 예. 예. 이미 저희가 노골적이에요. 네. 네. 그냥 네, 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네. 아, 네. 저 따끈따끈한 책을 냈고요. 5살 쌍둥이 남매 키우고 있는 최현정 아가다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8살, 5살 남자아이 둘 키우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지금 아가시다라는 성인은 네. 저도 네. 그러니까 아가다를 네. 어릴 때 아가시타라고 한대요. 아~ 그게 제가 저도 그 언어를 잘 모르는데 어느 신부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유아 세대 세례를 받을 때 아가시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가다를 말하자면은 뭐 꼬맹아는 아니겠죠? 하여튼 예, 꼬맹아 같은데요. 아가다의 아니, 꼬맹아 엄마인데? 버전. 네, 엄마인데. 엄마인데 이제 네. 바꿔야 될 때가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아가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바꿔야 하고. 아가시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아가시다. 그러니까 아가시다. 네, 그, 아가다의 어린 어린 버전 아가시타라고 한대요. 좀 뭐 있다? 여기는 사실은 되게 바쁜 와중에도. 네. 그러니까 그 워킹맘이 말이 그냥 쉽지. 그쵸. 아이를 키우고 또 한쪽으로는 내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거기에 책도 또 써서 책도 내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게 1인 몇 년이죠?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래서 네. 일단 이 책 내용 좀 저희가 좀 궁금해요. 어떤 내용인지. 네. 한 분씩이요. 근데 일단 저는 사실은 제가 회사는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선배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책도 쓰고 아이도 보고 막 저는 이걸 다 쪼개서 놀기도 하고 책도 쓰고 애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진짜 워킹맘은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아, 책 얘기 물어보셨죠? 아니, 뭐, 아니,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아니, 그렇다고 플레이만 할 순 없잖아요. 일도 하시는데 워킹맘. 노는 밤이 뭐야? 그러니까요. 일단 진짜 보니까 프리랜서도 1위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냥 놀기만 해도 그게 노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아이도 봐야 되고, 생각이 계속 많잖아. 근데 사실은 진짜 아이랑 같이 있으면 노는 것도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정말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도 중세라면서 논다고 하죠. 노는 게 아니거든요. 아, 왜냐면 다음에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노는 것처럼 일하니까 좋긴 좋죠. 아, 너무 좋죠. 행복해요. 아, 저는 제일 난 행복할 쉬고 때가, 싶어. 저 제일 행복할 때가 이렇게 좋은 게스트분들 나왔을 때. 오. 아, 너무 행복해요. 아, 근데 전 책이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네, 아, 그럼요. 책 얘기 물어봤다. 그러니까 오늘 아니, 참 힘드네. 아니, 사실은, 대놓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네. 사실은. 네. 이렇게 하고 얘기 계속 하고 싶을 정도로. 아, 부끄러워서. 아니요, 아니요. 이건 하도 중요하게 홍보해야 돼요. 아, 홍보를. 네. 네. 저 부끄러우신 줄 알고. 네. 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책 제목은 되게 단순해. 맞아. 근데 지금 좀 절박해요. 제가 네. 보니까 책이 정말 무수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책을 읽는 인구는 정말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은 안 사던 사람이 사지 않고요. 늘 사는 사람. 아주 고정된 얄팍한 층만 책을 봅니다. 네. 책을 보시는 쪽이신가요? 저는 그 얄팍한 층이. 아, 일단 너무 감사해요. 네. 일단 그 자체로 네네. 감사한데 네네. 그 안에서 책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책 보는 인구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중에 좋은 책도 사실은 매대에 이렇게 표지가 보이도록 올라가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쓰러져 가는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실 이보다 좋은 홍보하라고 말씀하신 지금까지 계속 책 얘기를 하고 책 얘기를 하고 도서 시장과 네. 우리나라 발전 방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인 책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제발. 궁금해. 근데 제발 책이. 책이 너무 궁금해 지금. 오버였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 책은 제 여러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바삐 사는 이만큼 내 감정 잘 돌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나 이런 감정 태어나 처음인 걸 하는 경험을 무척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있죠. 진짜 좋은 건 좋은데 동시에 너무 미치게 싫어. 막 이런 정말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키우는 건 너무 싫어. 이런 근데, 근데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진짜 동시에 좋지만 이게 찰나로 싹 사라지고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다양한 그 감정의 격동들을 적어봤어요. 근데 단순히 육아이야 왜 이렇게 암전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평범하더라고요. 저만 이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한테 너무 그렇지, 새롭고 그렇지. 낯설고 충격적인데 엄마들은 다 이걸 겪어봤더라. 그런 게 저는 또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왜 엄마들이 이거를 더 엄마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걸 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지 못했을까. 우리가 애를 낳을 수는 없으니 낳을 수 없죠 지금 당장 낳을 수 없어 결혼도 해서는 안 돼 안 되니까 저희는 유일하네요 유일하네요 우리는 유일하다 그렇죠 유일한데 모든 부모님들이 이 유일한 걸 평범하게 하고 있더라 그렇죠? 모두 다 스스로 평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결이 있고 색깔이 있고 냄새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평범함으로 흔하디 흔한 걸로 이렇게 다 묶여 있지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 고유하고 유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사실은 되게 모순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제목에 한번 담고 싶어서 사실 출판사에서 되게 제목을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뭘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말하자면 좀 손에 잡힐 듯한 제목이면 좋겠다. 이 느낌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 얘기야. 약간 이렇잖아요.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기자님은 약 7년 정도 연재를 해오신 내용을 가지고 또 책을 또 내셨잖아요. 엄마의 책. 네, 책을. 그래서 책이 어떤 처음 나왔을 때 그 소감과 그다음 이 책에 대한 설명도 좀. 저는 이제 2014년에 첫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20년까지 아이랑 지내면서 느꼈던 아이의 그 발달 단계별로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다 고스란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에 엄마라고 불렀을 때, 모유수유하면서 느꼈던 것들,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서. 그래서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첫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하는 그 순간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된 거거든요. 네. 그게 연재도 하셨던 거죠? 네, 신문에 연재를 했었어요. 네. 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시려면 그런 감정은 그때 써야지 이걸 기억하고 이렇게 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극단에 있는 감정들이 계속 제 안에 있고 또 아이가 쏟아내는 말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장에 수시로 적어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시로 메모를 다 남겨놓고 사실 그렇게 언제 그렇게 썼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이 저를 살린 시간이기도 했던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 시간 때문에 제가 그 더 치유받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아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약간 이게 숨통이 트였는데 선배님도 그러셨어요. 이를테면 진짜 나 미칠 것 같다. 이 순간 내가 사라지는지 네가 사라지는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해보자. 아이들은 보면 안 되겠어요. 엄마가 다 똑같진 않아. 얘들아 좀 꺼줘 잠깐. 얘들아 다 똑같진 않아.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요게 글감이다. 이렇게 내가 정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렇게 극한의 감정을 느끼는 이 순간 무엇이 나를 이토록 분노케 하는가 요게 글감이다 요 느낌 기억해야지 하고 정말 휴대전화에다가 단어만 딱 적어요 뭐 이를테면 미칠 것 같은 뭐 이를테면 나의 지금 신체 온도는 한 100도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느낌이 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메모해놓고 되게 시적인데요? 아니 근데 30일 내내 미칠 것 같다 아닙니까? 멤버가다. 나의 오늘은 100도다. 내일은 101도겠지 뭐. 나 오늘 120도를 넘었다. 이렇게. 엄마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나만 이러지? 다른 여느 엄마들은 정말 엄마답게 정말 경건하게 엄마로서 포용력 있게 나의 아이를 안아주고 그렇지. 이해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엄마가 되었건만 맞아. 내 품은 왜 고작 요만하지?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이렇게 품을 키울 수 있었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런 것도 글로 정리하면서
사실은 공감해주는 사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내 나만 이런 감정 느끼지는 않는구나. 그런데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소화해낼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고 근데 진짜 미치겠다로 끝나면 진짜 미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소화해낼지를 글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런 감정은 사랑하니까 생기는 감정이라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감정이 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미치겠다는 감정은 결국은 되게 양가적인 감정인 거죠. 내가 너무 힘들고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으니까 미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 때 감정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연애 때요? 나? 내가 알아봤어, 내가. 나 뭐. 그런 거 모른 척 하더니 이걸 그렇게 잘 알아? 이렇게. 아니, 저는 이렇게 늘 많은 사람들이 아, 저한테 대시를 했지 제가 해보진 않았어. 아, 저는 충분히 우리 아가스타 자매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저희 공동체 형제들 같이 살아요. 무조건 저는 수도에 신부니까 같이 사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포기도 하고 싶고 안아주기 싶고 미워하고 싶다 어느 순간 진짜 포기 못하는 내 안에 미쳐버릴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그때가 딱 신부님 얘기했던 대로 내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딱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 마음 알겠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하면 되거든. 모른 척하면 되거든. 네. 제가 쓴 글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포기할 수 있는 거라면은 포기를 선언하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사실 아이 어릴 땐 힘드냐면요. 아주 기본적인 나의 욕구가 다 침범당해요. 나 쉬어야 되는데 쉬를 못 하고. 그러니까 언어도요. 봐봐요. 어른의 언어가 아니라 이런 언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저 아이 때문에 다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저랑 서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응가하러 갔다고. 여보 나 응가가 응가가 지금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쉬야 쉬야 응가하고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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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음 넘어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마흔 넘어서 쌓아온 어른으로서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내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고 심지어 아주 소소하게는 이미 용변을 봤어요. 예. 근데 두 아이가 다 터요. 이 용변은 내가 물을 내린다. 너가 엄마 이제 엄마 그대로 있어. 이건 내 거야. 엄마 안 간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 쌍둥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려야 된다. 엄마 이 변 본 것을. 그러면 엄마 확인도 하나요? 그럼 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엄마 한 번 더. 아, 첫째 이런 거 아니에요. 해보자. 엄마 한 번 더 해보자. 이게 웃으며 얘기하지만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어떻게 변을 다 끝냈는데 어떻게 한 번 더 해. 아, 근데 어머니가 스킬이 좀 부족하셨네요. 중간에 끊었어야죠. 하셨어야죠. 끊었어야죠. 끊었어야 하셨어요, 이제. 아니,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김민선님께서 잘 때가 제일 예쁘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이혜니님께서 애들 키우면서 많이 울기도 한다고 힘들고 답답하고 모르는 게 많고. 그럼요. 아니,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엄마 혼자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아빠도 같이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아버지들이 뭐 엄마는 안에서 집안일하고 아빠는 밖에 일하고 뭐 이런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함께 같이 공동육아를 하잖아요. 네,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뭐 그 남편분은 사실은 육아휴직도 쓰셨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여전히 우아할 만큼 되게 특이 케이스로 언급이 되거든요. 여전히 회사 분위기는 제가 다녔던 회사도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 무척 나름대로 진보한 성격의 회사라고들 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썼다 그러면 전 회사에 소문이 나요. 이야 그 친구 남자가 육아휴직을 했대.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의미로든 아니면 나쁜 의미로든 어쨌든 대단히 화제성이 되는 이슈가 된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 분위기로는 아빠의 육아 참여가 여전히 멀었다. 그러니까 더 독려를 해주세요, 신부님들이. 아니, 진짜, 저는 좀 더 듣고 독려해주고 싶은데 실제로 그러셨는지. 이지혜 분들한테 일단 들어볼게요. 독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독려할 만한 자. 일단 판단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이게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왜 자꾸 이 공이 나한테만 계속 오는 거죠. 육아든 살림이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도 똑같은데 왜 내가 아이 케어 내가 다 해야 되고 아이 준비물 내가 다
예. 챙겨야 되고. 그래서 남편이 육아직 하겠다 해서 2년을 이제 하기로 하고 두 달 동안 이제 인수인계 기간을 가졌어요. 인수인계. 네. 그래서 제가 그 두 달 동안 겪었던 와. 거를 이제 아름다운 인수인계라는 그냥 멋진 예. 타이틀로 그 서울시에서는 공모전에 글을 냈는데 그게 또 당선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워낙. 예. 근데 그 아름다운 인수인계라고 썼지만 사실 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이걸 인수인계 하는데 후임자가 너무 엉망이에요. 안 좋아하죠. 너무 빛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성과 지향적이고. 어. 혹시 끊어싸기 같은 것도 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인수인계 잘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초반에 되게 좀 다퉜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아~ 좀 같이 어쨌든 육아를 같이 하면서 인수인계를 해야 그치. 되는데 아~ 자기는 좀 더 빛나고 좀 더 좋아 보이고 편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 하고 아이들을 어쨌든 저랑 같이 유치원을 가고 싶어 하는데 아빠랑 안 가고 싶다 그러고 아. 그러면 좀 보조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잖아요. 남아서 그렇죠. 뭐 아침 설거지를 한다던가. 근데 자기가 굳이 유치원 데려다 주는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적응이 안 됐는데도. 오. 그런 걸로 비롯해서 초반에는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제가 좀 많이 도와주면서 아예 제가 손을 놨죠. 반찬도 안 하고. 오. 이제 정말 전적으로 남편이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 되니까 남편이 잘하더라고요. 야, 반찬을? 네, 반찬도 오. 하고 진짜 해서 먹이고 아주 뭐 간단한 거지만 뭐 계란말이부터 시작해서 네, 아주 그래도 아이들 먹일 만한 걸 잘 해내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성당 유치원 아이를 보냈는데 네. 주일에 같이 모여서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바깥 양반이 되고 아, 남편은 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유치원 엄마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 대화에서 약간 네, 아빠들이 모여 있는 그 테이블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제가 뭐 모르고 있으면 엄마들이 뭐 바깥 양반은 모르죠? 막 저한테 그랬을 정도 저는 그 시기에도 약간 그 시간이 아빠가 더 많이 투입되면서 아이들도 아빠랑 되게 잘 지내고 이게 시간은 정말 시간을 많이 쏟은 사람의 편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제가 가끔 쉬는 날 데려다 준다고 하면 싫다고 그러고 아빠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약간 질투심 나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해방감도 느끼고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뭐 그 취재 있다고 하고 늦게 가고 싶고 이런 양양한 점을 또 느낀 거예요. 남편의 마음 바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그쵸. 야, 그런 또 효과가 있네요. 집에서 이렇게 형제님들이 좀 잘 도와주세요. 먼저 이제 뭐 육아휴직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엄연히 뭐 그렇죠. 너무너무 잘 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빨래 안 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네, 거의 남편의 전담으로 가서 아예 저는 신경을 아예 안 써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균형을 잡아가게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권장해야겠네요. 네. 저 여기서 또 안 좋은 얘기 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안 좋은 얘기는 이미 찼어요. 사고 넘쳤어요. 아니, 뭐, 일테면 그런 네, 남편 있잖아요. 아니, 차라리 컨셉은 일관적이에요. 아, 네. 좋아, 좋아. 그럼 갑시다, 그건. 네, 선거하고 갑시다. 쭉 갑시다. 가봅시다. 어떡해. 아니었는데. 네, 뭐, 그런 남편 있어요. 네. 뭐, 아, 자기야, 나를 큰아들로 생각해줘. 뭐, 이런 남편 있잖아요. 징그럽게. 근데 진짜 그런 남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래서 어디서 응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응석을 부리려고 듣는지 정말 엄마에게 하듯이 자기가 마치 정말 자식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케어를 받기만 하려는 받기를 원하는 남편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너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들 하나 있으면 이제 남편하고 아들하고 우리 집에 아들이 둘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그거를 약간 장난처럼 농담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그래도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그렇다는 아니, 그래서 새쌍둥이 키우는 기분 어떠세요? 그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새쌍둥이가 네. 다 몸에 올라와 몸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럼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저 훈훈한 마무리 어떻게 안 될까요? 남편에게 고마웠던 거. 네. 아, 좋다. 아, 이거 좋다. 네. 그러니까 좋다. 남편이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남편한테 많이 화를 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받아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진짜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근데 사실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아, 내가 이렇게 왜 너무 불필요하게 감정을 다 쏟아냈을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얼마나 담아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받아준 거?
뭐 몸으로 뭐 이렇게 도와준 건 없지만 제 투정을 받아준 거는 좀 지나고 나니까 고맙. 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이제 그 박수도 이게 양손이 맞아야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속 치더라도 한쪽에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튕겨주면 그러면 이제 그러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뭐 막 나쁜 소리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남편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상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다음 순서였습니까? 불러볼까요? 아니 왜냐면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느껴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출. 그러니까 저는 표출했지만 다른 분들은 표현하시. 수습이 잘 안 되는데 빨리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두 분의 좀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네. 또 같이 이제 육아를 하는 엄마들에게 또 일도 하고 있는 워킹맘에게 해주고 하고 싶은 말 아니면 예비 그렇지.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육아를 하고 있는 많은 엄마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지 아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이재 기자님은 뭘 하셨었어요? 제 하나 팁. 각자 다 좋아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저는 커피 마시면서 글 쓰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커피 마시면서 강론 쓰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걸렸어요 나? 비슷해. 갑자기 공감이. 막 던지지 말라고요. 근데 그 장점이 있어요. 글은 표출해도 되거든요. 훈련이 아니라 표출 막 한 다음에. 그 다음 남편은 또 표출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퇴고를 하지. 그러니까 표출 막 한 다음에 퇴고하면서 이거 표현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말로는 막 표출하면 이게 분명 후회가 남는데 글로는 나 혼자 보니까 다 표출한 다음에 이제 표현으로 나중에 다듬어 가면 되기 때문에 겨우 하나 찾으셨네요. 해석 효과가 있어요. 자판 다 고장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근데 사실 저는 퇴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표출하는 것 자체로도 되게 시원하고 이 흰 종이는 나의 욕도 다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이 흰 종이 남편의 마음인가요? 저 책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준비된 질문 하나도 못했는데. 아니 육아 동지들과 아직 그 얘기 들어야죠.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책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저를 괴롭히던 감정 중에 큰 게 어떤 죄책감이더라고요. 내가 아이에게 한번 화내고 나면 그 죄책감에 밤잠을 못 이루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엄마일까? 나는 왜 엄마이면서 엄마의 품이 이렇게도 작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굳이? 에? 그래도 잘 컸는걸? 약간은 이제 커서 보니까 너무 종종 이렇게 발을 동동 굴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비 엄마들에게 그리고 지금 뭐 워킹맘이시든 뭐 전업맘이시든 모든 엄마들에게 지금 아이에게 있어 최고의 엄마가 지금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죄책감은 갖지 마라 달라. 그게 아이에게 오히려 해롭다. 저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래 엄마도 화나면 빗자루 들 수 있어요. 예. 아니 빗자루로 급한 뭐 너무 화가 나니까. 옛날 생각 하지 마시고 또. 아니 왜냐면 난 그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교 간다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이제 좀 반대하셨었거든요. 근데 얘가 대학교까지 이제 졸업할 나이가 됐고 군대 가지 다 갔다 왔으니 막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내가 중고등학교 때 신학교 간다 그랬어요. 안 돼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제 밤새 막 그 문제로 얘기를 하시다가 너무 화가 나신 거야. 가지고 새벽에 어머니가 막 다 자고 있는 와가지고 뺨을 자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면서 막 어머니가 뺨을 내가 자다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묵묵히 맞고 계셨어요? 이렇게? 아니요 내가 잡았지 그만하세요 뺨은 안 됩니다 얼굴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모든 그런 엄마는 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알아 엄마가 나를 그렇게 뭐 때리건 뭐 어떻게 했건 이게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아무런 감정이 없이 날 그렇게 단순히 화가 나서 나한테 화를 표출한 건지 애들도 알아 맞아요 자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질문 이제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끝나가는데. 예. 자 마지막 이제 끝나가는데요. 자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을 쓰다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책을 본인이 썼으니 그 부분에 대한 구절과 이것이 왜 마음에 들었는지를 드디어 책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부터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네, 양보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네. 아, 네. 네, 우리 읽으면 되나요? 예, 좋습니다. 네. 이제. 네. 구내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 서진이가 밤잠을 설쳤다. 효능은 딱히 없지만 입안에 숨을 호호하고 불어넣어줬다. 입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입으로 공기를 모아 내게 되돌려준다. 수도원에서 수녀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갓 입회한 수녀가 모든 것을 묻고 보고해야 하는 수도원 규율에 답답해하며 이렇게 말했단다. 1분 동안 숨을 몇 초 쉬어야 하는지도 물어야 하나요? 그러자 장상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숨은 너가 쉬는 게 아니다. 숨은 하느님이 쉬신다. 너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숨을 쉬게 해주시는 하느님. 그분의 숨결이 서진이의 따뜻한 입김이 되어 부족한 엄마로 살아가는 내 얼굴을 감쌌다. 네. 감동적이다. 아니 뭐 다음 멘트를 할 수가 없네요. 감동받아.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아.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아. 감동이 너무 꽉꽉 차가지고. 오늘 왜 그러죠? 선배님은 예. 육아하면서 되게 정말 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오늘 와서 이미지 완전 저 이런 이미지 아니었어요. 전 되게 좋은 게 예전에 저기 김지현 아나운서하고 김수래 네. 아나운서가 둘이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부 특집 했었거든요. 그때 김수래 아나운서가 그랬어요. 나만 쓰레기야?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솔직한 우리 되게 맞아. 예, 아가스타스 자매님 모습에 아주 많이 반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다행이죠. 마무리. 예, 다행이죠. 마무리. 예, 다행이죠. 감사해요. 예, 휴. 제가 이 책은 약간 많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감정이란 우리의 통제력을 가벼이 넘어선다.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험한 말을 던졌던 친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그러했듯 짓누르면 오히려 더 팽창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감정은 우선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유를 찾는 건 그 다음이다. 무서운 것도 미운 것도 화나는 것도 다 옳다. 모든 감정은 옳다. 아니 옳고 그름이 없이 그저 귀하다. 생생히 살아 숨쉰다는 확인이고 감정을 건강히 다루어 나갈 방법을 배울 소중한 기회다. 좋네요. 처음부터 읽고 시작할 걸 그랬어요. 저 분위기 그러면 이렇게 안 갔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혜니님께서 딱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 아니에요. 솔직한 마음이 좋았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사실은 오늘 저희가 위대한 어머니 특집처럼 지금 가고 있는데 제 세례명이 모 이세잖아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 됐어요, 벌써? 다음 꼭, 코너 넘어가야 돼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모 이세인데 다음에 해. 아니 진짜로 제가 제일 친한 수사님 저한테 모이세를 풀어주셨어요. 한자로 어미 모자에 어조사 이에다가 세상에 어머니가 되라고 저보고 아버지가 되지 말고 어머니가 되라고 했는데 오늘 두 분께 배운 것 같아요. 감정과 따뜻하게 하는 방법들을 아 너무 고맙다는 말씀 꼭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너무 짧아요. 끝났어요 벌써. 아니 오버했어 사실. 우리가 소리 진짜 끝났어요. 되는데.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네, 1주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다음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해. 네. 하여튼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책 유일한 평범 네. 그리고 엄마 얘기 네. 네, 많은 구독. 많은 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